누구요? 아저씨께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둑놈이구만 어? 너 이마! 꼼짝 마라! 꼼짝 마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? 누가 계속 밥을 해놓고 갔다 그랬잖아? 아니 이분이 어딜 가셨어? 밥 해놓는 그런 착한 도둑이 세상에 어딨습니까? 한번 우리 집에 와봤으면 좋겠네 그런 도둑.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게 누가요? 떡을 돌리려고. 떡? 떡 좋아하시네. 우리 집에서 뭘 훔치려고.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엄마! 차 문. 잠깐만요. 너 좀 들어가 있어. 내가 얘기하고 들어갈게. 미안하다고 하세요. 깔끔하게. 아 그러게 누가 주인 없는 집에 막 들어오라고 그랬나? 걱정돼서요. 대문은 열려있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혼자 사시는 댁이라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. 됐나요? 이름이 뭐예요? 나 김성실이요. 열성의 일곱칠. 제 이름은요 금님이라고 해요. 성은 임씨고요. 임금님. 부모님이 아주 좋은 이름 주셨군. 아주 귀한 이름이로구만. 김성철 씨. 사과 아직 못 받았어요. 밥 한번 사세요. 꼭요. 뭐하는 짓이야 이거? 있잖아요. 저기 뭐 재밌는 거 있어요? 재미는 무슨 일? 저 꽃집 아줌마랑 무슨 일 있으세요? 무슨 일이 있기는? 아니요 뭐 궁금해가지고. 됐습니다. 출근 마저 하세요. 이런 냄새 붙이는 건 불법이야 이거. 다 우리 맞을 거야. 당황하셨네. 김성철 씨. 안녕하세요. 출근하시나 봐요. 예. 좋은 하루 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